고발뉴스 이상훈 기자입니다. 먼저 고생하신 우리 동료 언론 선후배님들 앞에 계신데요. 이재동 기자님께 기자 입장에서 단일성에 대해서 마음을 드렸습니다.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다 약자를 위해서 언론에 봉사하시고 작정하셨을 텐데, 사실 경찰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사 사건이 아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은 입이 없다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억울함이 있어서 파견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사회 그야말로 약자 중에 약자들이신데, 그동안 그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공권력 제재의 상당히 좀 등한 시대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김광석 억울한 지분을 풀어주시는 그런 일에 함께 좀 나설 것 같습니다.